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한 뉴스를 전달한다. 안녕하세요. 인턴 기자 주기자입니다. 네, 박수 한번 주십시오. 이 자리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다가 가셨는데요. 오늘 또 처음 오셨습니다. 굉장히 긴장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? 아, 네. 앞에 분들이 하셨던 것도 제가 다 봤는데 다들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. 잘 해주셨는데 저는 또 다른 사람이잖아요. 저는 또 저만이 가진 장점으로 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기대가 됩니다. 자, 오늘 첫 번째 뉴스 시작해보죠. 지금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가 심각한 와중에 김대기 비서실장이 한 말이 논란입니다. 4, 5년 후에 오염수가 돌아오면 큰일 난다고 하는데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면서 오염수보다 더한 것들이 많이 나갔다. 이게 무슨 말입니까? 네, 일단은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? 네, 하십시오.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무엇을 포기하시겠습니까? 첫 번째, 나라의 주권과 국익. 두 번째, 국민의 안전과 건강. 뭘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? 이거, 네. 질문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? 네, 사회자님, 정확히 제대로 보셨습니다. 나라의 주권과 국익, 국민의 안전과 건강은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절대 아니죠. 이미 일본의 주권과 국익을 내준 것도 뭐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, 국민의 생명권까지 넘기려고 하는 뭐 그런 작정이신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뿐만 아니라 오염수가 안전하다라고 하셨는데 안전한 오염수,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아요. 안전한 오염수, 이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. 국민의 안전과 건강까지 팔아먹으려 하는 것 같은데요.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? 네, 사회자님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? 아,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? 네. 가능하십니까? 네, 하십시오. 윤석열 집권 1년 만에 미국의 무기를 구매한 비용이 얼마를 썼는지 혹시 아십니까? 네, 다들 아시죠? 18조 원 아닙니까? 역시 사회자님이시라서 굉장히 똑똑하시네요.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맞습니다. 18조 원이고요. 1년 만에 무려 18조 원을 미국의 무기를 구매하는데 탕진했다고 하는데요.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. 일단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무기 구매에 쓴 2조 5천억 원보다 무려 7배나 많고요. 18조면 최저임금 노동자 75만 명의 1년 연봉이기도 하고요. 마지막으로 전 국민에게 35만 원씩 생계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그런 피 같은 돈인 거죠. 오, 진짜 큰 돈이네요. 주 기자가 조사를 많이 해온 것 같습니다.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계속 하는 걸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? 일단 저는 좀 감당이 안 될 것 같고요. 뿐만 아니라 그저께 25일부터는 화력 경멸 훈련이라는 걸 시작했다고 합니다. 뭔가 듣고 보니까 훈련? 전쟁의 어떤 미친? 뭐 그런 사람 같기도 하고, 왜 자꾸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이렇게 불안하고 공포에 떨고 이렇게 하는지 저도 좀 궁금하고요. 제가 이제 대통령? 뭐 매국노 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제 그만하시고 저희 나라를 좀 떠나주시겠습니까? 여기까지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주 기자님 고맙습니다. 네, 영광스러운 촛불 대행진에 제가 뉴스를 전할 수 있어서 저 또한 굉장히 뜻깊고 또 감사한 시간이었고요. 지금까지 젊은 패기로 신속하고 정확한 뉴스를 전달하는 주기자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